고기랑 야채도 되게 푸짐해요. 이것 봐요. 와, 맛있겠다. 아, 국물이 태국 국물 같이 맛있겠다. 네, 제인정이라는 곳이고 원래는 코다리 주문집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매운 얼큰 전복우동 그걸 이제 이벤트를 하고 계신다 해가지고 제인정 여러분들이 인정 이거 하시는 거. 어? 여러분 양은 여기 파채도 있고 콩 숙주랑 버섯이랑 차돌박이랑 약간 불냄새 나요. 불냄새 뭔지 알죠? 근데 엄청 맵대요. 이것 봐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양이 맛있겠죠? 비주얼 대박이죠? 우와. 그 냄새는 그거 같아. 여러분들 그 차돌짬뽕 드셔보셨나요? 그 차돌 냄새랑 불 향기가 엄청 약간 좀 그 식성을 약간 띄워준다 해야 되나? 식감을? 국물은 다 안 먹어도 되고 위에 있는 건더기 면, 뭐 고기, 야채 이런 것만 다 건져 드시면 된대요. 네, 근데 저도 매운 거에 좀 약해서 일단 그리고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는 시간이에요. 제한 시간은 15분이고 그 상금도 없고 그냥 성공하면 식사만 무료고 실패하면 15,000원만 지불하면 돼요. 네, 여러분 이거 봐요. 맛있겠죠? 냉정하게 매운지 안 매운지 먹어볼게요. 어? 뜨거워. 아, 매워. 어우, 매운데요? 틈새라면보다 좀 매운 거? 더 매운? 한 불닭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불닭? 모르겠어요. 저 매운 거를 잘 못 먹어서 일단 좀 건져 놓고. 아, 국물이 사골 국물 같이 맛있다. 그리고 고기랑 야채도 되게 푸짐해요. 이것 봐요. 와, 맛있겠죠? 아, 매워서 기침 나.
근데 이거는 실패해도 약간 아깝지 않은 가격? 가격이 15,000원만 지불하면 돼가지고 다른 도전 먹방에 비해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너무 매워. 와, 맵다. 여기 단무지가 백단무지예요. 아, 너무 맵다. 와, 뜨거워. 와, 고추. 형, 이거 청양고추인가요? 와우, 이건 안 먹어도 되는 거죠? 많이 매워요. 아하. 곤대가 계속 나와. 아, 다 먹은 건가요? 성공이에요? 성공.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도 이제 많이 도전 먹방 리스트를 많이 알고 있지만 제가 모르는 것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동네나 혹시 여러분들 지역에 도전 먹방 이렇게 이벤트 하고 계시는 거 있으면 저한테 쪽지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뭐 자금이나마 네, 답변하겠습니다.